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십니까, 김두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오늘 라디오 책다방 36번째 시간, 김두식하고 황정은 이야기를 나누는 황금시대의 시간인데요. 황정은 작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이 대답이 좀 뜨는데. 네. 최근에 현대문학상 수상 거부 소식이 나왔고요. 저는 수상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는데, 그리고 공식 발표 나오기 전에 그거 밖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참느라 되게 고생했는데, 최근에 계속된 이 현대문학 상황 때문에 결국은 이 수상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죠? 네, 뭐 어렵다면 어렵고, 네, 그랬죠. 수상 거부는 확정적인 건가요? 거부라기보다는 반납. 반납이요? 네, 반납에 가깝고요. 거부는 네, 반납이죠. 그러니까 수상 소감 같은 거는 이미 보도가 나갔었기 때문에 네. 아마 반납이 맞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수상 거부인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시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식 이전에 있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이게 수상 거부 아닌가?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자면 제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인터뷰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과했으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사실은 또 마지막 결심 전까지 저도 저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물었고요. 네. 사과했으니 됐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뭐 그만하면 됐다라고 대답하는 거 되게 쉬웠거든요. 네. 그만하면 됐다. 일 크게 만들지 않고 됐다. 근데 그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고, 됐다라는 대답에 외면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제 속에서 그걸 자존심이라고 해도 좋고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거, 내 요구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바람에는 반납을 선택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한 게 이 반납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 반납이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뭐 제가 했지만 이 선택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네. 우리 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사주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저는 네. 막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걸 보면 먹어야 되겠다고 네. 했는데 상금도 못 받고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안 받는. 네. 네, 선생님이 상 만들어서 저 주세요. 네, 뭐 두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식상? 아, 네. 두식문학상? 아, 그것도 뭐야? 황금문학상? 아, 네. 그것도 뭡니까, 선생님? 그만합시다. 망하는 것 같아요. 네, 망했어.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번에 이 김연경 편 나가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반응이 페이스북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황정은 작가 페이스북 안 하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이 문학평론가로 사실 여러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권성우 숙명여대 교수님께서 네. 페이스북에 우리 이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적으셨더라고요. 이거 우리 막 읽어도 되나?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새 출퇴근길 가장 커다란 즐거움은 책과 연관된 팟캐스트를 듣는 거다. 주로 창비 라디오 책다방과 신영철의 문학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창비 책다방 초대 손님은 김연경 작가였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좋았어요. 이거 읽고. 신간 남자를 위하여가 오늘 대상책인데 오늘 창비 책다방 듣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지하철에서 혼자 계속 미소를 지었던 거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가 오늘 주제였는데 제 숙대 제자를 비롯한 여성분들은 이번 주 창비 라디오 책다방을 반드시 들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아마도 남자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면서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다. 가령 왜 남자는 그따위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으셨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 팟캐스트의 한계라면
이런 점을 들 수 있다. 간혹 저자와의 대화 자체가 너무 재미있기에 오히려 책 읽기보다도 팟캐스트 대화에 탐닉하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뒤 이제 뭐 그래도 오늘 알라딘 장바구니에 김연경 작가의 남자를 위하여를 추가했다. 나도 빨리 이 책을 읽고 남자와 여자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해 왜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더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요즘 얘기하는 누가 듣고는 있구나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권성호 선생님 늘 이거 듣는다는 말씀하셨었는데 네. 되게 재밌는 평가 같아요. 오히려 책 읽기보다도 팟캐스트 대화에 탐닉하게 된다는 사실. 아 그래요? 그렇죠? 저는 뜨끔한데. 저는 뜨끔하기도 하고 또 네. 방송 나가면 책을 무조건 사본 다음에 혹시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도 요새 늘 있어요. 있죠. 네, 팟캐스트도 재밌고. 책도 재밌고 정말 유익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쵸? 많은 걸 바라지 맙시다 선생님.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네. 좋을 순 없어요. 항상 좋을 정말. 순 없어.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적으셨어요. 뱀발이라고 적으시고 아 권성호 선생님. 네, 권성호 선생님께서 어제 문학동네 팟캐스트 신영철의 문학이야기 황현산 쌤 편을 듣고. 오늘 모 심사 자리에서 우연히 신영철 비평가를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팟캐스트에서 느낀 신영철 비평가의 잔상이 계속 내게 자리 잡고 있는 거다. 팟캐스트의 엄청난 위력. 사실 팟캐스트가 과연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커다란 영향력이 있을 듯.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한 책 소개가 하나의 문화로 단단히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되게 재밌는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한 책 소개가 하나의 문화로 단단히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이다. 되게 재밌는 말씀이었고요. 네. 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쪽의 출판 편집자 또 서평가로 유명한 김진영 선생님이란 분이 있거든요. 김진영 선생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진영 선생님 이제 창비 팟캐스트를 듣는데 김연경은 역시 불편하다. 그가 소설이 아닌 에세이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은 질문하고 회의하고 번민하는 거니까. 난 그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불편할 뿐더러 조금 슬프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확신에 대한 불편함 얘기는 황정은 작가가 좀 조심스럽게 질문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확신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뒤 댓글에 이제 그런데 김연경이 불만이다. 도 저의 확증에 기인한 것이니 일단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글을 좋아하는 수많은 독자들이 있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라고 덧붙이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김진영 선생의 글을 읽으니까 이 책 안 사봐야 되겠네 이런 글을 누가 다르신 걸 보고 그래요? 그 댓글에 대해서 이제 김연경이 불만이다라고 적은 것도 이 김진영의 확증에 기인한 거니까 일단 읽어보고 판단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되게 이제 기독교 쪽 분들이세요. 여기 댓글을 단 분들은 네. 교회 쪽 단체에 일하셨거나 목사님이시거나 네. 근데 뭐 안정인 선생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도 이번 팟캐스트 재밌게 들었어요. 황정원 작가의 하면 된다 해서 빵 터짐 크크 하면 된다 이랬었죠 그날. 네. 그 뒤에 뭐 김성수 목사님 그녀를 좋아했었던 독자가 된 서글픔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제 김연경 작가가 소설보다 에세이에 집중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적으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그래도 책 되게 많이 읽는 강은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저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어서 이렇게 점점점 적으셨고요. 네. 저는 일단 진행자로서는 이 원래 인터넷에 늘 있는 얘기잖아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건데 악플도 아니고 그냥 되게 진지한 청취자들의 진지한 반응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일단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는 약간의 황정원 안티가 있었어요. 그거는 색깔 차이 같아요. 김두식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아 황정원 별다 뭐 이런 사람 사실 있었는데 제가 네, 말을 못했는데 제가 왜 이유는 없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서사인데 네. 서사만 좋아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책 읽는 취향도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생긴 그런데 그분들이 다 요즘 들으면 들을수록 황정은이 김두식보다 더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되게 재밌는 변화고요. 황정은 작가 주변에도 김두식 안티 있지 않았나요? 있죠. 있죠. 네. 제가 제일 큰 안티지 선생님. 아 본인이 나만큼 안티. 그건 그렇지. 예. 근데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아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아 선생님, 저는 네. 뭐 선생님한테 감탄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항상 네. 말은 말씀은 제가 직접 못 읽은 있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고도한 시리즈지만 하여튼 우리끼리에도 서로 칭찬하다가 우리 네. 밖으로 간 시 듣고 와야죠. 네, 네. 듣고 오시죠. 네,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오늘 밖으로 간 시는 아주 특별한 시와 시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인 린망 선생의 시 섣달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인데요. 노모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집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시입니다. 저희가 이 시를 번역하신 김자원 선생님께 낭송을 부탁했더니 마침 중국에 계시고 시인과도 각별한 사이라고 독자들에게 중국 시인의 육성 낭송을 들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해외 작가의 원어로 육성으로 시를 듣는 반갑고도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린망 시인이 직접 원어로 낭송한 시를 모두 들려드리고 그 후에 제가 그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배경에 대해서도요, 짤막하게 원어로 설명해 주셔서 그건 역시 먼저 시인의 육성으로 들려드리고 제가 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暮冬之雪，我来到您的身旁，静度这一年中最安闲的时光，炉火不用生得很旺。 这里足够温暖，可以无心的睡一会儿，梦着小时候的日子。靠着棕色的木板隔墙，我仿佛又听到了那有些忧伤的哼唱。当年乡下的老屋，也许早已不存在了。石竹花在窗台上慢慢的生长。暮冬的雪。 飘落了一个又一个黄昏，寂静中能听出他们打在玻璃上的声音。透过被飞雪映得发亮的窗子，老树的枝桠显得更加黝黑。屋檐上融雪垂落的声音使我久久不能入睡，像我小时候一样。 母亲依旧那样整日的操劳，她从这间房到那间房，最后掩掩我的被角才去睡了。飘飞的雪花渐渐掩住了以往的记忆，隐约间我听到细枝坠落，温暖的炉火上，水壶在发出嘶嘶的声息。 섣달에 내리는 눈, 린망. 당신 곁에 와서 올 한 해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난로를 너무 후끈하게 떼실 것 없습니다. 이미 이곳은 충분히 따뜻하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한숨 자도 좋겠네요. 어린 시절 꿈이나 꾸면서 말입니다. 갈색 나무판자 벽에 기대니 어쩐지 그 구슬픈 흥얼거림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창턱에서 페랭이꽃 조금씩 자라던 그 옛날 고향집은 벌써 없어졌겠지요. 하루 또 하루 늦겨울 눈이 황혼에 내려앉습니다. 정적 속으로 눈발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 들립니다. 눈에 비쳐 반짝이는 창문 너머로 늙은 나뭇가지 더욱 검어 보이고
녹은 눈 처막 끝에 떨어지는 소리에 오래도록 잠 못 들었습니다. 내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는 이 방 저 방을 오가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종일토록 일을 하셨고 끝으로 내게 이불자락 끌어 덮어주시고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흩날리는 눈발이 조금씩 내 지난 기억을 덮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툭툭 잔가지 불어주는 소리 들립니다. 따뜻한 난로 위에서 물주전자가 색색 숨을 쉽니다. 这是我写于上世纪80年代的一首小诗。 那时候我在大学里工作，每到了寒假，我都会回到父母的身边住上一些时候。那时，妈妈已经70多岁了，身体不太好，但她依然整日的为家里的事物操劳着。每次回到家里，我就有一种心神放松下来的感觉。白天与父母随意的交谈，回忆许多往事，早上起得很晚。 那种家庭的温暖让我终生不会忘记。对小时候乡村生活的记忆，对冬日里家中炉火的记忆，对雪中老树以及母亲的记忆，构成了这首小诗。母亲90岁时离开了我们，但母亲永远在我的心中。이 작품은 80년대에 쓴 짧은 시입니다.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겨울방학이 되면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서 얼마간의 시간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때 이미 70을 넘기신 어머니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지만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집에 갈 때면 저는 항상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도란도란 지난 일을 추억하며 얘기하고 늦잠을 자던 그때의 따스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의 기억, 겨울 따뜻했던 우리 집의 기억, 눈을 맞고 서 있었던 나무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들이 모여 이 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흔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걸 만화라고 해야 될지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야 될지부터 문제가 좀 되는데요. 요새 네. 가벼운 것은 만화, 무거운 거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근데 막상 네. 검색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만가, 원래 같은 만화를 만가라고 읽는 거잖아요. 네. 일어로.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래픽 노블. 한국에서는 만화라고 하는데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 색깔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만화를 표기할 때는 예를 들면 MAN, 뭐 HWA 이런 식으로 만화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만가와 다른 만화로. 한국의 만화를? 그렇죠. 한국의 만화를. 그런 기사도 나와가지고요. 네. 아 이게 그렇게 다른 건데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뭐 노블이라고 부른다고. 뭐 한국 소설을 외국에 소개할 때 이걸 SOSUL 소설 뭐 이렇게 소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도 우습기는 해서 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한국에서요. 네. 이 만화를 어떤 저급 콘텐츠로 인식하는 문화가 반영된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인식이 외국에까지 알려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 70년대에 초등학교 네. 같은 데서 거의 이 만화를 몰아내자 캠페인 같은 거? 70년대 초, 뭐 하여튼 이런 때에.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우리 때도 있었던 거. 어쨌든 만화를 어떤 공적으로 삼고, 네. 특히 왜 대본소 가가지고 만화 빌려 읽는 거는 네. 학급 회의 때마다 요새도 만화방에 가는 애들이 있다 이러면서 막
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예. 그 뭐지 검열도 되게 심해서 만화가들이 예. YMCA 같은데 불려가서 혼도 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맞아. 그 얘기 나오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가 또. 네. 그래서 어쩌면 그래픽 노블이라는 건 이제 그런 만화하고 좀 구별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는 거군요. 요즘 나오는 만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게 말이에요. 황정은 작가도 만화 좋아하시죠? 네, 저는 뭐 요즘은 잘 읽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화를 좀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나 만화 좀 갖고 좀 놀았다 읽으면서. 하는 어렸을 때. 예. 아씨,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만화 많이 해드래. 네. 제가 그 친구의 이모가 만화 대본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거기서 좀 책 좀 읽었었고. 네. 한때는 제가 만화 그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네. 제가 그림을 꽤 그리는 편이어서. 예. 네, 그래서 그때 막 만화 이렇게 그림 그려서 애들 선물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 저 약간 하늘하늘하고 왜 눈은 크고 머리는 날리는 그런 공주들 그런 그림 전형적인 여자들 만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되게 뭔가 좀 리얼리즘 기법을 동원한 거죠. 표정이 왜 그러시나요? 아니 정말 예. 그런 만화를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다 너는 나중에 만화가를 꼭 해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강요도 하고 네. 그랬고 또 한때는 한 번은 만화 콘티 짜서 만화 출판사 응모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 네. 콘티를 짜서 투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 됐어요? 안 됐으니 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겠죠. 네, 아니, 죄송해요.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픈 기억입니다. 뭐 저도 어려서 만화 네. 그림을 좀 그려본 적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요즘 그림 그리시잖아요. 네, 요새도 약간 그림 일기 그린 것도 네,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 그걸 좀 되살려보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는 건데요. 네. 독자는 없지만 요새도 좋아하긴 하고. 예, 김수박 최규석 만화가를 우리가 모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화에 관한 첫 녹음은 아니지만 네. 만화책을 다루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사실 방송이 안 된 분위기는 네. 하지만 네. 한번 우리가 네. 녹음을 해놓고 방송에 못 보낸 그때는 이 에이즈 환자와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요약하긴 그렇지만 이 푸른 알약 네. 그다음에 간지를 앓는 형이 있어가지고 집안 전체가 거기에 적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과정을 그린 이 발작이라고 하는 만화 이거 녹음한 적이 있는데 네. 못 보내 왜 우리가 못 내보냈죠 그때? 그게 참 지금 말하자면 되게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 작품이 다비드 배의 발작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그때 주로 다뤘었죠. 네. 그게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인 아나키스트의 고백처럼 가족사가 반영된 그렇죠. 아주 자전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일단 내용이 상당히 힘들었고요. 좀 어둡죠 아무래도. 네. 네, 그 그림들도 아주 강렬하고 그로테스크하고 네. 그게 내용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를 앓는 형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정신적 붕괴 그리고 고립을 다룬 작품이었는데 그렇죠. 이 작품의 그 화자의 그 고백의 강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괴로운 고백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그림이 상당히 촘촘하고 어둡고 아주 기괴한 그림들 이렇게 막 매혹 확 빨려들어서 보게 되는 그런 그림들, 어두운 그림들이라서 독서의 속도가 대단히 느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작품, 아주 강렬했었죠. 어쨌든. 네, 강렬했죠. 네. 시각적으로도 강렬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화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에 관한 이야기 쪽으로 무게가 실렸어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었고 질병이나 장애하고의 뭐 어떤 네. 증상 그런 얘기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선생님은 뭐 여러 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또 그 책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책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줄을 이뤄서 방송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른 일정하고 뭐 하여튼 맞추가다 보니까 좀 밀려서 우리가 예비용으로 갖고 있기도 했는데 네. 오늘 이 녹음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버리는. 아쉽게 날아가는. 되게 예. 힘들게 녹음했는데. 되게 힘들게 녹음했어요 사실. 그런데 네. 날아가는 방송이 된 거죠. 예, 이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내용 좀 이렇게 주시죠. 시작이 되죠. 네. 내 아버지는 2001년 5월 4일에 자살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5층 창문에 올라가서 90세의 아버지가 뛰어내리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이 작가가 자기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네. 바로 이야기는 이 작가의 시각이 아니라 이 아버지 자살하신 아버지가 나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각이 전환되면서 이 작가인 안토니오 알타리바의 아버지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 알타리바는
이 작가 소개를 보면 이렇죠. 문학 시나리오 작가이자 바스크 대학의 불문학 교수다. 네. 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이름은 안토니오인데요. 네. 안토니오는 1910년 스페인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도 싫고 농사일도 싫고 그래서 뭐 하여튼 긴 얘기죠. 이게 도시에 가서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이 프랑코 군대에 징집이 돼서 군인 노릇을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탈영할 마음을 먹고 그렇죠. 그 스토리는 대개 우리나라 장준하 김준엽 선생님이 일본군 끌려갔다가 광복군으로 탈출하는 거 되게 비슷한 스토리로 네. 탈영을 마음먹고 프랑코 군대에 들어가서 곧 탈영해서 공화파에 합류를 하게 되고 아나키스트 그룹과 어울리면서 프랑코 군대하고 싸우는데 프랑코한테 완전히 패배하고는 프랑스로 다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자 곧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이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에 합류해서 또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영웅적으로 레지스탕스로 프랑스 사람들과 함께 싸웠지만 곧 잊혀지고 버림받고 갈 데도 없고 하다가 결국은 프랑코가 통치하는 이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네. 그냥 너무나 평범한 생활, 너무나 바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뭐 이런 줄거리죠.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로 치면 뭐 저항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의 후기 같은 얘기도 뒤에 많이 나오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책인데 어떠셨어요? 그 황 작가는 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거 꼽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두 개 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첫 번째는 손가락 걸기. 네. 이게 일단은 이 장면을 이야기하려면 아나키즘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반강권주의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스스로 합의한 질서에 따를 뿐이고 구속이나 억압, 강제에 반대하는 이념인데요. 무정부주의라고 보통 번역했지만 그걸로 네. 충분치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용어가. 네. 네. 반강권주의. 그래서 당연히 독재나 신앙, 국가, 가족까지도 그리고 이념, 그 이념 자체도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념이고요. 그렇다 보니 100명의 아나키스트에겐 100개의 아나키즘이 있다는 말이 있을 그치. 정도로 네. 바운더리가 넓은 이념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현실의 조건들로 억압을 느끼고 아나키스트 그룹과 어울려서 합류를 하는데 결국은 혁명이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안정을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안정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가정을 꾸려서 낳게 된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인 네. 네, 안토니오인데 그 가정을 꾸리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아나키즘과는 거리가 있는 길을 택한 셈인 거거든요. 신앙심이 너무 독실한 또 아내를 그렇죠. 얻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페인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맞아요. 네. 네. 부인이 또 이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주인공의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장면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네. 검지손가락을 세 개 손가락으로 반지처럼 움켜잡거든요. 네.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가장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애의 뒤에서 이 주인공이 뜬금없이 검지를 이렇게 치켜들고 그 그림자가 아예 스케치북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싶었거든요. 아니 애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후에 이 주인공이 늙고 아이가 자랐을 때 그게 둘 사이에 고리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면서 손가락 잡기가 손가락 걸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둘 사이에 뭔가 연결되는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네. 손가락 잡기로 볼 수 있는 한쪽이 한쪽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어떤 구속의 형태가 아니고 아마도 아나키스트들의 인사법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연대. 저는 이 장면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이 장면의 감동 때문에 이 장면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서워서.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아까 그 아내 말씀하셨잖아요. 종교적인 그 아내. 이 주인공이 안정을 얻고자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네.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거기다가 육체적 관계도 거부하는 그런 인물 페트라인데 아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난 뒤의 장면인데요. 이 늙은 부부가 둘만 남아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끔찍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장면이 아주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 장면의 대사가 이런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들이 집을 떠나자 나와 페트라 둘만 남았다. 일도 책임져야 할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이미 남은 인생에 더는 결코 행복해지는 일이 없다는 절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아 그게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요즘 이따금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노부부가 생활고를 감당하다 못해 자살하거나 동반 자살하거나 뭐 먼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존엄사 요구하면서 부부가 같이 자살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떠나고 부모가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해서 키우다가 정작 아이가 떠나고 났을 때 늙은 두 부부가 앉아서 느낄 어떤 것들 그게 너무 절절하게 와닿게 그려놨더라고요. 이 작가가. 그래서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이 된 섹스 장면들 좋았고요. 인간의 삶에 원래 섹스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아버지 안토니오한테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의 그 동네 친구 후배 어린애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불륜 외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빼놓고는 안토니오의 삶을 어쩌면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근데 이거 가지고 한동안 사실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이 됐었고요. 이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이. 그래서 이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이거를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하는 건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지정이 돼서 한동안은 어쨌거나 이게 무슨 이 비닐 껍질을 씌워 가지고 팔려야 됐었던. 근데 다행히 좀 아주 다행이었던 거는 이 작가 자신이 뭐 이 항의를 하고 어쨌든 한국의 다른 만화가들이 연대하고 이러면서 이게 재심의를 거쳐서 이게 뒤집어지기는 했어요. 네, 지금은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으로 팔리기는 하지만 이 작가가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작품에서 전쟁, 난민 수용소, 독재의 참상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한국의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음란성밖에 보지 못한 것 같아 슬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로군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죠. 그리고 음란만 아니 그리고 좋았으면 저처럼 그냥 좋았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걸 왜 좋아서 자기 혼자만 보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왜 청소년 유해 매체에 지정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는데 심지어 야하지도 않은데 그게 아마 그게 이 작가가 제일 억울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국은 뭐지? 이 정도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한다는 말이야? 뭐 이런 좀 국제 망신을 할 뻔한 건데요. 그러네요. 다행히 뭐 해피엔딩으로 잘 끝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망신은 망신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장면 저는 좋았어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점에서. 재미있고 인상적인 장면들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책 특히 좋았던 게 스페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 중세 때 스페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톨릭 국가고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유태인들을 억지로 개종시켜가지고 뭐 개종 안 하면 죽이고 개종하면 그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를 들면 그 집에서는 밥을 안 해 먹는다 그러면 너 기독교로 개종한 거 거짓이지 해서 잡아다 죽이고 뭐 이런 게 종교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그런 역사를 좀 알다가 16, 17세기 유럽 역사를 이해하려면 영국, 프랑스 역사를 이해하려면 스페인 역사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스페인을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뛰어넘는 게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스페인 내전을 우리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이랄까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든지 조지 오웰의 이 카탈로니아 창가 같은 거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2009년인가 이 교양인에서 번역돼서 나온 스페인 내전 책, 아주 두꺼운 책이죠. 그거를 읽으면서 비로소 스페인 내전이라는 게 전체 그림이 이런 거구나. 아주 좀 뭘 좀 알겠다 싶었는데 이 정파 간의 복잡한 싸움 같은 거는 이제 책 덮고 나선 거의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뭐 축구 팬들은 또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혹시 좀 아세요? 무슨 마드리드랑 뭐 바르셀로나랑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뭐 오랜 대립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스페인 내전만 이해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이란 나라 전체가 되게 이렇게 손에 잡혀진다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의 민중의 삶이라든지 많이 알게 됐고요. 책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웬만한 소설책 하나 읽는 거랑 별로 차이 안 나는. 네. 네. 굉장히 상당히 산문적이기도 해서. 맞아요. 산문적이죠. 네. 네. 흔히 만화책, 그래픽 노블을 본다고 하면 돈이 아깝지 않냐, 사서 보려면 싶지만 이 책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역사, 문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얘기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들이 이 책들에서 그 이념의 현실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재미나게 보여줘서 좋았거든요. 이게 뭐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레지스탕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여자는 억압하고 착취를 하더라고요. 아, 여자를 억압하고 착취한 얘기가 특별히 많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많이 네, 나오지 네. 않는데 정말 원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배경 정말 지나가듯이 한 장면씩 나오는데 네. 그걸 작가가 우연히 그 장면들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다 인식을 하고서 그렇게 등장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의 압박을 받는 시기에 남자들이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얘기들을 나누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몇 명이 모여서 네. 정치적인 이야기로 막 열을 올리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는 아주머니는 세간을 팔아서 그들을 먹여요. 그들이 이야기만 하고 있을 동안에. 그리고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 같은 존재. 네, 하숙집 예. 주인 아주머니가 네. 역시 팔아서 그들을 먹이죠. 그리고 또 레지스탕스가 점령한 장소에서 패배한 장교의 여자들, 그 여자들 데리고 노는 장면도 지나가는 것처럼 딱 하나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저는 오늘 네. 우리가 딴 만화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본 사실. 아, 쭉 훑어 지나가면서 그런 거를 눈에 막 그래요?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하숙집 아주머니 얘기도? 네, 네. 아, 진짜요? 아니, 그건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배경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게 막 중심은 아니라고 느꼈는데 역시 예. 그게 제가 여자라서 그런 걸 더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항상 여자들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 좀 더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아나키스트하고 코뮤니스트가 동맹이라는 그렇죠? 이들의 동맹이라는 네. 괴상한 상황도 등장을 하잖아요. 스페인 내전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죠. 그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아나키즘이라는 게 억압과 권력에 반대를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려고 코뮤니즘과 근데 이 코뮤니즘은 일단 강력한 국가 권력을 전제로 삼는 이념이고 소련의 지원을 사실 받았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점이라거나 또 그 과정 중에서 아나키스트 계급에 반대를 하는 아나키스트인데 그들의 동맹이 점점 군대화되어가면서 아나키스트들 내에도 이제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계급을 애인에게 자랑하는 아나키스트. 아, 뭐 장교가 되거나 뭐 이러면. 네, 그쵸? 너무 재밌는 네, 사람 이야기 리얼한 정말. 그리고 레지스탕스였던 파블로 형. 파블로라는 사람이 전쟁 후에 가난한 사람들만 등쳐먹는 자본가가 되는 네. 그런 장면들 이런 모순을 다 지켜보고 본인도 결국은 자신의 이념하고는 좀 반대되는 결혼을 택하게 되잖아요. 주인공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사실 그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그냥 단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책에 나온 표현으로 말하자면 시체처럼 살아가기로 네. 마음을 먹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최선의 선택은 이제 투쟁을 포기하는 것.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그러면서 숭고한 사상과 함께 날아올랐던 시절을 지우는 것. 이걸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인공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현실에 적응해서 자신의 어떤 이념적인 생각들, 자신의 이런 삶이야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과정.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들이 이 집에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이 아들을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하려고 프랑스로 보내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만화를 그린 작가가 되는 거죠. 그림 그린 친구는 이게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이 네. 이야기를 제공한 네, 이 작가가 이야기를 되는 제공한 거죠. 이야기 작가. 네. 네, 이야기 작가가 되는. 네. 그가 바로 그 아들인데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감동이 있었고 그냥 거의 올해의 책인 네. 거 이거 제가 그랬습니다. 추천한 거 맞죠? 제가 네, 먼저 읽자 그랬죠. 네, 아, 선생님 추천하셨습니다. 갑자기 좀 뿌듯한 네. 이 재밌는 건 보통 네. 스페인 얘기를 하게 되면 스페인 내전을 얘기하면 그 내전 중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이 책은 한 거의 5분의 2 정도가
그 전쟁 끝난 후의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가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끝난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네. 독재 정권 아래에서 프랑코 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 되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정직한 인생 이야기, 그러니까 공화파, 레지스탕스에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정권과 결탁하고 암시장에 원료 사들여서 유통시키는 뭐 그런 사천 자영의 운전기사 노릇도 하고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또 과자 공장을 빼앗기도 하고 네. 뭐 이 동료 중 한 명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 인간사에서 일어날 온갖 얘기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아주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우리가 막 그 직전에 막 끌어올랐던 열기는 약간 혁명의 열기 비슷한 게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같은. 그렇죠. 그러다가 그 대선이 끝난 이후 일종의 어떤 분들에게는 패배를 경험케 한 그 대선 이후에 느끼게 된 변화랄까?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지배자들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서 그래서 이 책이 좀 특별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함께 읽고 싶은 책도 저는 좀 있거든요. 네. 많아. 같이 추천하고 싶은 게 제가 역시 서사의 사람 아닙니까? 서사. 서사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만화를 추천하더라도 이 마르잔 사트라피의 이 페르세폴리스라고 네.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그 아주 호평을 받은. 아, 네.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도 아주 잘 찍었고요. 네, 선생님 오늘 갖고 오셨는데 네, 전 그림 보고 매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란 혁명의 와중에 홈코메니가 네. 집권하고 막 그런 와중에 이란의 한 어린 아이가 소녀가 성장해 가는 그 가는 전체 만화가의 결국 자기 인생 얘기를 그린 게 이 페르세폴리스고요. 아트 슈페겔만 이건 뭐 너무 역사적인 책이라 소개하기도 좀 쑥스럽지만 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 얘기, 아버지가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에서 겪었던 일을 만화를 통해서 쭉 보여준 작품이라서 이런 같이 볼 만한 만화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뭐 그런 책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동시에 우리 아버지들의 삶을 만화로 그린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다, 아버지들. 네, 저희 부모님 또 똑같잖아요. 황쌤 아버님도 뭐 다. 예, 얘기가 예, 많죠. 거의 끝도 없는 얘기들을 그쵸. 들려줄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만화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뭐 지난번에 잠깐 소개한 이 우리 아들의 아버지 같은 책들 네.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아버지가 사회주의자고 이런데 또 막 두 번째 부인 없고 막 그런 삶은 되게 이.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그냥 인간의 고백. 네, 그냥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나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참 비슷한 정서 사람 삶이라는 게 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굳이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 나이 90세에 네. 90세에 이르러서 스스로 죽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 그게 정말 많이 슬펐고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평생 어떤 억압으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싸우기도 하고 도망도 치고 그러잖아요. 정말 눈물겹죠. 어렸을 네. 때부터 평생을 예. 네, 그것도 이분이 어떤 뭐 아나키즘 뭐 무슨 이즘 하면서 이념에 경도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의 생각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90세에 몸을 던지고서야 자유라는 거 이 점이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러고 보면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도 그리고 또 억압인 것도 결국은 사람의 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예. 인간 고맙습니다.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도 억압이 되는 것도 결국 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네. 건가요? 네. 아까 선생님 그 뭐 민초의 삶 말씀하셨는데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선 앞둔 열기, 뭐 선거 결과 후에 뭐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일상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극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요. 네. 이 주인공도 그렇고 80대 중반에 아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네. 같은 세대에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가장 운 좋은 분들인 것도 사실 나이가 80, 90대도록 살았다는 거는 전쟁 겪고 일제시대 겪고 다 겪었는데 네, 어쨌든 살아남았으므로 자체. 왜냐하면 아버지 친구분 중에 살아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뭐 전쟁통에 죽기도 하고 살아남았어도 되게 좀 일찍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90세에 어쨌거나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는 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험한 세월에 그만큼 살았다는 것도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한편으로는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아들에 관한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딸들이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대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요. 되게 자라면서 엄마를 미워한 사람은 잘 못 봤고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은 우리 세대에 정말 많았는데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그런데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야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 나이 때 좀 그 나이가 되면서 부모 나이 때가 네, 되면서 네. 좀 인생이 돌고 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오늘 우리 함께 얘기한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정말 한번 추천하고 싶은 네. 네, 아주 좋은 만화책이었습니다. 네. 낭낭한 독서. 이번 주 낭낭한 독서에서는요, 몸 아리라는 작품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일 여성 작가 크리스타 볼프의 소설이고요. 동독시대를 배경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한 여성이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병든 사회라는 동독 체제에 대한 은유를 읽히기도 하는데요. 작가가 2011년에 타계하셨고 독일 분이므로 오늘 낭독은 작가를 대신해서 담당 편집자분이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문화편집부의 심하은이라고 합니다. 모마리는 독일 현대문학의 상징으로 불리는 크리스타 볼프의 후기 대표작입니다. 이번에 처음 번역되어서 소개되었는데요. 이 소설은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작가의 주제의식을 섬세하고 시적인 문체로 풀어냈습니다. 옛 동독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한 여성 화자의 독백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오가며 발병과 수술, 치유의 과정을 다룹니다. 동독사회가 처한 위기와 붕괴의 징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병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인공 여성은 병마와 사투를 벌인 현재와 과거의 기억, 그리고 환상을 넘나들게 되는데요. 전신 마취와 고열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무의식의 차원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이 세계로 이끄는 인물은 마취과 전문의 코라 바흐만인데요. 그녀와 함께 주인공은 무의식의 차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에 낭독할 대목은 바로 코라 바흐만이 마취 주사를 놔주어서 서서히 마취 상태에 빠져들면서 주인공이 무의식 세계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의 잠을 지켜주는 밤의 여인, 달의 여인 코라. 그녀는 달의 실을 알아야 해. 마침내 내 영혼을 모두 풀어놓는구나. 풀다, 분리하다, 용해하다. 신비한 힘이 들어가 있는 말이 저 위로, 저 아래로 나를 지고 간다. 심연 속으로, 갱도 속으로. 그리고 갱도는 빛을 밝히고 밤이면 광산으로 들어간다. 내 몸은 광산. 광부의 머리에서 나오는 불빛이 앞을 밝힌다. 그 불빛은 미세하고 희미한 빛을 던지며 몸속 세포란 세포는 모두 동굴로 확대시키고 모든 혈관은 강바닥으로 피는 강물로 확장시킨다. 강물은 계속해서 가지를 치며 뻗어나가는 강줄기를 따라 고동친다. 강줄기를 따라 빛이 점점 더 깊이 따라 들어가 기관들을 탐색한다. 기이한 산맥 모양, 드풀 닮은 들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배관망들.
그렇게 오랫동안 의미에 의미가 더해지고 성명과 반대 성명으로 갈기갈기 찢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런 사실적인 것을 향유하게 되다니. 난 나 자신을 몰아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런데 자신을 몰아대는 이게 아직 나일까? 여기 안에서, 아래에서, 방해하며 개입하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되는 의식의 불빛이 계속해서 나를 침투시킨다. 차단기와 그물망, 저항을 뚫고서. 아직 거의 육체적이지 않은 영역에서의 헤엄치기와 미끄러지기, 가벼운 움직임. 환영 같지만 식별 가능한 사건들, 이걸 묘사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감동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 한 구역이, 아니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쨌든 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가 다른 것에서 생겨난다. 하나가 곧 다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일치된 하나만 있다. 이곳이 본래적인 것을 담은 장소라면 이거 한번 체험할 만하지 않은가.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소설가 공지영 선생입니다. 첫 아이를 가졌던 순간, 처음으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던 순간의 느낌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공지영입니다. 저의 결정적 순간은 아무래도 첫 아이를 가지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그 청진기를 제 배에 댔는데 그때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제 속에 또 하나의 우주가 들어온 느낌? 어떻게 생명 속에 또 생명이 있지? 너무 놀랐고 신기했고 그리고 소중했고 또 한편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서 보는 세상은 그냥 여자로서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아마 제가 사랑을 정말 시작한 것이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심장소리가 그 정말 다 합쳐서 주먹만큼도 안 될 그 생명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순간 엄마에게 모든 세계가 바뀌었고 그리고 너는 그만큼 그러니까 소중하게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아마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디오 특강. 이번 주 라디오 특강은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이신 서중석 선생님의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우리 현대사를 왜,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주제로 창작과 비평 겨울호 독자 모임에서 진행하신 강연의 일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저한테 붙여준 제목이 현대사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 이게 참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주제예요. 저 자신이 이런 문제를 현대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이 또 들기도 합니다. 현대사를 왜 알아야 하나? 이런 물음을 던지려면은 현대사를 왜 모르나? 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현대사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기자들 또는 PD들 저는 접촉을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사 관련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오거나 저한테 인터뷰 따라하거나 그런 게 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자들, PD들 중에 현대사를 좀 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냐면은, 예컨대 서유럽이나 북미주나 이런 데에서는 현대사라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 그냥 자기 머릿속에 좀 무식 있는지도 모르죠. 쫙 그 잘 배열이 난 돼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 중등학교로서, 어느 정도의 그 상식이다. 자기 사회에 대한. 그런 상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현대사 지식이에요. 그것에서 좀 연관이 아니라 좀 다르게 고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한다든가, 또 고중세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한다든가, 그건 현대사와 짝을 이루는 건데, 다만 차이가 나는 건 고중세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나 고전문화를 아주 참 잘한다. 그래서 오늘 회복에 나오는 말도 착착 그 인용한다든가 쉽게도 탁탁 꺼내서 얘기를 하고 하는 선생님만 그런 게 학생들도 중등학생, 중등학교 학생, 중등학생 수준에서 이렇게 한다. 그때 그것은 상당히 어떤 전문 분야와 연결이 되지만 현대사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뭐 모든 부문에 어사 연결이 되는 아주 사회과학자건 인문과학자건 다 현대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정한 소양, 상식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생문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짤막한 글 같은 걸 그전에 보니까 그분들도 유럽 역사, 프랑스 사람이 쓴 글을 쫙 읽어봤는데 유럽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런 속에서 자기 전공인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아인슈타인한테 아마 근현대사 물어보면 상당히 그분이 박식하다는 걸 아마 박식하게 대답을 할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우리 경우는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건 인문과학을 한 사람이건 현대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때는 모르는 게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역사 같은 거, 우리 문화 같은 건 모르는 게 자신의 우월감, 이런 걸 돋보이게 하는 걸로까지 행선 때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치학 하는 사람, 사회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대사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럼 무엇 때문에 정치학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사회학을 하는지, 며칠 전에 어떤 정치학자하고 이런 얘기 가지고 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도무지 이상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거든요. 정치학자, 심지어 한국 정치사를 가르치는 사람도 한국 현대사를 몰라요. 그 사람 써놓은 것 보면은, 심어계의 경우는 엉망이에요. 근래 90년대 이후에 수많은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현대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연구가 거의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이 오면 다 그게 새로운 연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 50, 60년대, 70년대 주장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의 논리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당,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을 구별을 잘 못해요. 아, 정당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유당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50년대 대여당이라는 건데, 그게. 근데 모른다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역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사 하는 사람, 동양사 하는 사람, 다 현대사 모릅니다. 아니, 이제 한국사 모릅니다. 그래도 고중세사는 옛날에 경제 있고 머리는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세계. 딸딸 외부에 그런 경력이 있어서 고중세사는 좀 알아요. 근데 근현대사는 몰라요. 특히 현대사는 몰라요. 우리 한국사 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고중세사 한 사람이 근현대사를 몰라요. 근대사 한 사람이 현대사를 몰라요. 현대사 한 사람 중에 저는 그런 주장도 감히 해요. 그 한 학기 3시간짜리 강의를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45년부터 70, 80년 이때까지를 계속해서 강의 형식으로 설명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 일반 사회인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 모르는 건 너무 당연했죠. 어쩌서 이렇게 일반 상식, 너무나도 뻔한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어야 할 현대사를 전문적인 사회과학자, 좀 저도 모르고, 역사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런 일반인들 더더군다나 모르는 그런 희한한 사태를 한국은 반세기 이상, 60, 70년을 맞게 됐네요. 이거 참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라면은, 설명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현대사 경우, 자유가 없다. 연구를 하려도 80년대 전까지는, 80년대 중반이라기도 좋아요. 86년에 가서야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는 자유가 드물었어요. 어느 도서관을 가든지 전부 딱지고 있거나, 빨간 딱지고 있거나 해가지고 사소한 책조차도 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사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또 도서관에서만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자료가 없는 나라. 예측하 역사란 무엇인가가 그전에는 사학과뿐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면 대개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장한 책인데 거기서 카 교수가 강조하는 건 현대사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다. 제일 힘든 문제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보면서 자신이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선 국가자료가 공문서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국무회의로 없어요. 지금까지 국무회의 속기 해놓은 게 아마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일부가 있을까요? 다 있진 않다고 들었는데 그 이전 건 없습니다. 우선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셈이지만 청와대 경대 기록이 없어요. 그건 아주 드뭅니다. 이승만 이화장이 지금 남겨놨다라는 기록도 그 청와대 아니 경무대 경무대에서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그런 기록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에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18년이나 집권했으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없는 거예요. 그럼 사문서, 공문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는 그럼 있느냐? 별로 없어요. 일기 같은 거 참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역사 근현대사 쓴 것 보면은
일기가 굉장히 창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료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 일기가 우선 없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에 관해서 그분이 마음 먹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전쟁 일기를 한 1년씩 정도 쓰게 된 겁니다만,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일기가 90년대 초반기에 나왔을 때 크게 환영을 받았어요. 새로운 사실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전체 한국전쟁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얘기들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게 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김성진이라는 거. 그것 빼놓고는 일기라고 할 만한 게 해방 후 좋은 일기로 역사학자 또는 사회과학자가 사용하는 일기가 없습니다. 요 근래 약간씩 동촌 일기니 뭐니까 발굴되고 있지만, 그 부분적인 걸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회고록은 그럼 어떠냐? 한국 사람들 회고록 내용이 좋아해요. 군인들, 장군들 치고 덜 세게 되게 된 사람들은 아마 어지간한 사람 다 회고록 하나씩 썼어요. 그런데 이 회고록에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꼭 중요한 걸 뺀다니까요. 자기고 그 사람한테 이건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장면 좀 보자. 그러면 되게 그 장면 빠져있어요. 그러고 만국을 왜곡시키고 있죠. 허정 회고록 정도, 그저 몇 개의 회고록이 사료가치가 있지. 그래서 회고록도 역사 사료를 별로 인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문서건 공문서건 없는 나야. 그게 왜 없는가, 그건 뭐 생각을 또 해볼 수는 있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어떤 것을 남기려, 공적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하와이 가서 죽고, 한 사람은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죽고, 또 두 사람은 감옥수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거기서 많이 남겨가지고 남들이 보게 했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걸로만으로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을까? 반공체제, 극단적인 반공체제가 반세기 가까이 지배한 나라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친일파가 지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친일파와 관련되어 있는, 친일파가 단순히 친일만 한 게 아니에요. 해방, 나는 그렇게 항상 주장합니다. 일제 때 친일한 것이 해방 후에 그 사람이 반성해가지고 새로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아무 문제까지는 아닌데도 거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 더 큰 문제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기록을 못 남기게 했다는 건 자신이 친일 기록을 못 남기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대해 많이 있었잖아요. 어느 면에서나. 그것을 빠지게 한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는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또 우리 사회는 현대사를 그야말로 생활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 가보면, 이탈리아는 더 그렇지만 조그만한 마을이나 도시만 하더라도 이게 로마 시대 거,
이게 중세시대에 만든 다리, 저건 로마시대 때 있었던 뭐, 그리고 이건 고대시대에 중세 후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뭐 교리, 뭐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뭐 돈이다. 그리고 18, 19세기 뭐 그런 식으로 한 마을에 한 1000년이고 500년의 역사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 경우는 다 부셔버렸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외국인 들고 와가지고 우리 역사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재미없는 궁궐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또 도성, 성 쌓았다고 해가지고 그 성 끌고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나마 그거밖에 또 없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러고는 별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제가 성대 많이 있었잖아요. 성대만 하더라도 옆에 있는 명륜당, 이건 조선 500년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이제 유교국가였으니까, 조선 왕조가. 그런데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면은 그때 가서 쳐다보고 이게 대단한 거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아주 좀 이상한 거예요. 난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감옥소를 참 많이 갑니다. 갔습니다. 그 감옥소 투사했어요. 대단한 용기죠. 전두환 때는 그 유신시대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네. 하여튼간에 5분간만 쉬우는 사람이 버텨가지고 학생들 그냥 몇백 명만 모이게 보면 그게 성공한 투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감옥소 가는 거죠. 감옥소 가는 건 조금 더 두렵지 않은데 왜 내가 싸우고 있는가, 싸워야 하는가를 일본 대중한테 알려줘야겠는데 그게 완전히 차단당했던 게 유신 후기 또 전두환 시대였거든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난 그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아주 현대사 기록을 좀 남겨뒀던가, 현대사 글을 좀 쓰던가, 그랬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수구 세력은 자기들 죄를 진 게 있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못 쓰겠으면은 한 진보 세력이라도 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없어요. 그쪽도 별로 없습니까? 조금은 있지만 별로 없어요. 예컨대 조선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조선공산당이 얼마나 활약했냐. 참 많이 얘기되지만 그 사람들이 쓴 것은 김철수라는 분이 특수한 환경에서 부안에서 60, 70년대, 80년대 걸쳐서 남겨놓은 거 그걸 제용 별로 없어요. 하여튼간에 진보 세력도 자기 역사를 무시하는 마크스나 레닌처럼 역사를 중시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서양의 진보 세력은 역사가 가장 큰 힘, 무기라고 보는데 우리 진보 세력은 그것도 또 아니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책마을 소식. 두 번 정도 책마을 소식이 쉬었죠. 모시고 싶은 기자분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두 번을 쉬고도 모시고 싶었던 기자분입니다. 매일경제 문화부의 김슬기 기자가 나오셔서 책마을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책마을 소식 전해주신 기자분들은 허미경, 박선영 기자 다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남자 기자가 나타났는데 이름만 보고 여자분들인 줄 많이 오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슬기 기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다 저를 여기자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 정체가 폭로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에서도 이 문화부가 좀 규모가 일반 일간지만큼 되나요? 좀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기자 수로만 따지면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다루는 분야는 동일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한 기자가 좀 여러 분야를 담당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보통은 문학 담당 기자들이 다 따로 있는데요. 저는 문학 출판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문학하고 출판하고 같이. 예. 아, 출판이라는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출판은 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인문서, 역사서, 철학책, 뭐 논픽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문학을 제외하고는 다 출판 담당 기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럼 김 기자께서 다 하시면 다른 문화부 기자들은 뭘 하는 거죠? 다른 문화부 기자들은 미술 담당도 하고요. 그렇죠. 영화 담당도 하고요. 영화 예,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문화재. 뭐. 아, 그렇구나. 예.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들인가요? 예, 오랜만에 책마을 소식인 만큼 오늘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김경주 시인의 산문집 펄프 극장과 문학평론가 유신의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아, 김경주 시인이 산문집을 냈군요. 예. 김경주 시인이 극작가나 뭐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시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에세이인데요. 시인이 2008년 봄에 펄프키드라는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두 달 만에 절판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계획했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좀 급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의 돈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책을 다 구입하고 출판사를 통해서 재고도 모두 사드렸다고 하는데 세상에 아, 그런 예. 일이 있었어요? 예, 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책을 꼭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지난 2년 동안 이제 모든 원고를 다시 다듬어서 새롭게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발표 시 몇 편이랑 새로운 원고를 더해서 이제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펄프 극장을 낸 거죠. 그래서 작가의 말에는 이 책을 복관본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직접 써두기도 했어요. 네, 어떤 책이죠? 이 책의 형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서두에 적힌 말을 일단 먼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팩션 형식으로 쓰여졌다. 팩션은 팩트와 픽션의 결합이다. 1980년대 초등학교를 19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세대에게 그리고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 앨런 긴즈버그, 게리 스나이더, 잭 케루악 씨에게 우정을 이 일종의 응답하라 1994처럼 199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고 해야 되나? 그 나이 또래들한테 바치는 그런 책인 거군요. 예, 그렇게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세대가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감수성의 원천이 됐을 법한 그런 예술가들을 불러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50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챕터가 다 이제 고양이, 솜사탕, 하모니카, 통조림, 추인껌 이런 50여 가지의 사물의 제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꼭지들을 뭐 바넷 보리스의 솜사탕, 레이만의 원고지, 카프라 프랭크의 롤러스케이트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죠. 저는 들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예. 저는 80년대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90년대 대학을 안 다녀서 네. 이 세대를 잘 이해를 하진 못했어요. 근데 책은 굉장히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꼭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네킹콜의 술방이라는 장이 있는데요. 한방눈이 내리는 날 네킹콜 가족들은 모여 앉아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술빵을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고속도로 도로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 유리창 바깥으로 술빵을 팔고 있는 어머니를 20살의 네킹콜이 멀리서 술이 취한 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가가 탄식을 하는데요. 술빵은 마음이 먼저 취하는 빵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치고 있어요. 네. 이런 여기 등장을 하는 인물들이 뭐 호세 라니냐 데 로스 페이네스. 이게 한 사람 이름인 건가요? 예, 한 사람 이름이죠. 뭐 빌리 헬보이, 카를로스 누베스 이런 익숙치 않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실존 인물의 이름을 철자를 살짝 바꾸거나 앞뒤를 아까 프랭크 카프라를 카프라 프랭크로 바꾼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빌려와서 작가가 요
이런 식으로 그런 가지, 점에서 예. 팩션인 거군요. 예, 그런 점에서 팩션이죠.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위트도 굉장히 넘치고 대신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냥 읽어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리고 글의 형식도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건 산문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시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대화. 근데 문화 예술에 거. 대한 뭔가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만 확 와닿는 느낌이 있는 건 아니고 누가 읽어도 괜찮은 거군요. 예, 누가 읽어도 굉장히 유머가 많아서요. 굉장히 재밌게 읽히는 책입니다. 네, 유신의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어떤 책인가요? 예, 발터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만난 책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4년에 박태원이 쓴 소설에서는 80년 전 경성 시내를 방황했던 구보 씨가 나오는데요. 2013년 서울에서 이 구보 씨가 다시 방황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상이 녹아있는 소설, 시, 그림, 대중가요 같은 다양한 문화 텍스트가 풍성하게 인용이 돼서 베냐민식 도시 읽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박태원의 천병풍경, 김혜란의 비행운 같은 우리 소설뿐만 아니라 단테의 신곡, 밀란 쿤데라의 불멸, 디러의 판화, 제프 쿤스의 오브제 같은 시대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 건가요? 에세이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분류를 하자면 이 어쨌든 문학평론가시잖아요. 작가는 문화비평서라고 네, 네. 하는데요. 근데 대신에 소설처럼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접목된 그런 문화비평서입니다. 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 구보 씨가 영등포에서부터 숭례문 서울광장, 세운상가, 홍대 입구, 가로수길, 강남역을 지나서 다시 영등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인데요. 오, 이거 하루 동안 예.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긴 예, 길을 뭐, 돌아다니는 택시도 거군요. 타고 버스도 타고 아, 뭐 이렇게 네. 걸어서 다니는 것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박태원의 소설처럼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뭐 한 부분을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역을 지나면서 뭐 지하철과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역사로 들어가고 나오고 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승옥의 단편 서울 1964년 겨울의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유명한 문장이죠. 예. 이게 아주. 네. 그래서 이렇게 1964년과 2013년에 이 시간 차가 있음에도 서울역의 풍경은 많이 변했지만 서울역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작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문학에서도 서울과 서울살이의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한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오래된 것들을 없애야 할 것으로 혼동하는 이런 욕망의 야만적인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혜란의 단편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소비자라는 비교적 평등한 정체성을 획득하고 그 속에서 또 안심을 하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을 또 발견을 해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책에 대한 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새로운 시도를 한 거군요. 그냥 책 읽고 독후감을 얘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도시와 이 여러 문학 작품들을 잘 녹아낸 아주 재밌는 시도 같고요. 80년 전과 달리 2013년 이 구보의 눈에 비친 서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예. 이 구보의 눈에 비친 서울은 무엇보다 소비 욕망으로 작동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백화점, 호텔, 대형 멀티플렉스 이런 곳들에서 쇼핑에 목을 매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불안정한 삶이 주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쇼핑과 소비로 덮으려 하는 그런 도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곳곳이 굉장히 공사가 24시간 벌어지는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도한 개발도 자본주의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를 드린 두 책이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과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고 이거를 그물처럼 잘 꿰서 자신의 상상력으로 다시 쓴 그런 어떻게 보면 메타소설 같이 읽힌다. 좀 실험적이면서도 예. 재밌는 그런 예. 책이군요. 되게 굉장히 읽고 싶어지는 어쩜 이렇게 소개를 잘 하세요. 갑자기 책이 당장 가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예, 아, 원래 그러시군요. 예, 제가 직업이 책을
사서 읽게 만드는 예. 그런 출판 기사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건 책 제목 자체가 재밌고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책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한 네. 먼저 드려볼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오하라와 허클리베리 핀의 공통점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남부 냄새가 미국 남부 냄새가 좀 짙게 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둘 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역시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네.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책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고요. 그렇죠. 이 주인공이 둘 다 삐딱한 이다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세상을 굉장히 삐딱하게 바라보는 14살 소년이고요. 스칼렛 오하라는 남북전쟁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그 당대의 수동적인 여성상을 거부하고 두 번의 결혼을 하고요. 또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굉장히 이단아적인 인물이죠. 이게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베스트셀러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문학과 창의적 글쓰기를 가르치는 제임스 홀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앵무새 죽이기, 대부, 엑소시스트, 조스 이런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비밀을 조사해서 아, 알 것 같아요. 예. 이 단어가 주는 매력 같은 게 있어야 예. 책이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12가지를 찾아내는데요. 먼저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감정적이고 비슷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서 책장에 술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고요. 네, 다른 몇 예. 가지 또 가르쳐주는 게 있군요. 이 작가들이 예. 알아야 할. 예,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연민과 공포를 자아내는 설정이 일단 있어야 하고요. 출간 당시 굉장히 뜨겁고 논쟁이 분분했던 소재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앵무새 죽이기 같은 경우는 흑백차별 같은 문제, 흑백차별 그렇죠? 같은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웅장한 스케일 속에는 또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허클베리 핀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자연과 황무지 이런 배경도 필요하고요.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어야 하고 비밀 결사의 등장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밀한 곳들을 들여다보는 매력도 있어야 한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과 도시를 이동하는 여정이 있어야 하고요. 전통적인 신앙과 종교의 관습을 비판하거나 뭐 국가 신화를 찬양하거나 혹은 냉철하게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등장인물 대부분이 반항하거나 외톨이거나 이단아 그리고 온전치 못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비밀들을 파헤쳐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야지 독자들의 흥미를 이렇게 베스트셀러뿐만 예. 아니라 예. 드라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다 우리 딸이 막 열광하는 드라마들 보면 다 제가 볼 때는 약간 깡패 같은 놈들 나와가지고 예, 그 엄청 그렇죠. 예. 남자들이 꼭 그런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뭐 베스트셀러라는 게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뭐 드라마나 조건. 영화나 그렇죠. 뭐 소설이나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가는 12가지 코드를 잘 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자가 이 성공 코드들을 적용을 해서 17권의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또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도 올렸다고 하니까 자기가 세운 가설을 스스로 또 입증을 해낸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예. 자기가 이런 책 쓰면서 책도 한 건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데 예. 본인도 성공한 적이 있다 하는 얘기군요. 예. 네, 어쨌든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은 표현을 많이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읽히고 싶은 제 입장에서 예. 뭐 소설 쓰는 건 아니지만 무척 도움이 되는 얘기였고요. 오늘 첫날이었는데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를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사실 좀 떨리긴 하는데요. 전혀 안 떨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네, 아, 앞으로 네. 아, 계속해서 재미있는 소식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김수리 기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책다방에서 전해드리는 창비 새 책 소식입니다. 고은 시인의 신작 시집이 출간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 시집 무제시편에는 무려 607편의 신작시가 실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방대한 양의 시가 반년 만에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80을 넘기고도 매일같이 놀라운 창작력을 보여주는 시인 고은. 세계가 주목하는 시인의 폭발하는 시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출간 이후 무려 110만 독자가 읽은 창비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인데요. 수십 종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 중에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작품들을 학년별, 장르별로 나누어 엮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직접 작품을 골랐으니 믿을만 하겠죠? 20세기 프랑스 대표 여성 작가 꼴레트의 암고양이가 국내에 처음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인습을 거부하고 여성을 욕망의 주체로 표현해낸 꼴레트는 프랑스에서 우리의 꼴레트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암고양이는 창비 세계문학 시리즈 23번인데요. 젊은 베르터의 고뇌와 돈키호테를 내놓으면서 출발한 창비 세계문학 시리즈. 최근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대표 작가 마샤두 지 아시스의 브라스 쿠바스의 사후 회고록 등을 처음으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등 좋은 외국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창비 편집부 윤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김슬기 기자가 소개한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 아까 그 12가지 그 베스트셀러의 조건을 얘기한 게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에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아, 이단화적인 인물이면서 네. 아 그런 책이 있나요?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이번에 나온 책을 이제 소개를 아까 김슬기 기자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 이거 어쩌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이 네.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 보고요. 황정은 작가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일단은 올해 책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올해 두 번째 책 정도. 네. 왜냐하면 저는 올해 책으로 폭격이라는 책을 너무 인상 깊게 읽었으므로 네, 올해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아 올해의 책으로 이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을 두 번째 책으로 추천한 아, 황정은 작가의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금배,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후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